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놀라운 사랑에 기적.
가사를 우리가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셨던 그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며 10여 년 동안 11년 동안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귀한 십자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가지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아버지 우리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걸어가야 될 발걸음 또한 그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다시 한번 다잡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만 잘 먹고 나만 구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귀한 사명과 소명을 깨닫고 그런 사역자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온마을 교회로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삶들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떠한 아버지 믿음 행보를 하든 간에 그 발걸음 발걸음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개인의 사명과 우리 공동체의 사명과 소명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일을 우리 건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이때까지 11년 동안 11년 동안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펼쳐질 놀라운 아버지 일들을 기대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초원하게 인도하시고 사역자를 인도하시고 아버지말로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깨달음과 아버지 가운데 결단 가운데 하는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영광이 되게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온전히 우리 주님만 우리의 모든 영광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결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 안에 채워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채우심을 시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소망 구원 주신
찬양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신뢰합니다. 아멘. 방금 찬양을 부른데 이제 내 구주 예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물론 조금 음이 높아서 좀 힘들긴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딱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르게 되냐면 그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온마을교회 가운데 그동안 인도하셨고 이끄셨던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겠다는 또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그런 선포에 그런 마음이 담기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헤쳐나갈 길들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인도하는 나를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우리가 다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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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21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행한들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 우리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과 주어진 소명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순종하며 충성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결단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시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 하나님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그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뒤쫓던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들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아버지 정말로 모든 것들 극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극복해 하셨고 주님께서 세움을 주셨고 주님 계시는 능력과 소망을 그 모든 것들을 입성하여서 하나님 입성하셨던 이스라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귀한 아버지 우리 엄마의 교육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애가 있으신 분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만 11년 동안 선행 인도하셨지만 그건 아버지 앞으로도 인도하실 이끄실 그 주님을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할 것은 오직 충성이며 오직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선행 인도하신 가운데 결단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결단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며 나갈 때